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힐링TV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또 모처럼 산을 이렇게 한번 나와봤는데요. 오늘은 보라사리를 보기 위해서 정찰사령을 이렇게 한번 나와봤습니다. 이제 또 어떤 분들은 보라사리를 이제 많이 올리시기도 하는데요. 우리 중부지방에는 아직 조금 올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오늘 이렇게 나와서 다녀보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은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안동이 포인트가 좋은 곳이 있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런 곳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한번 담아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아무 데나 가시면 고생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이제 산에 안동이를 위에서 다니실 때는 지금 이런 환경이 좋습니다. 이제 보면 이제 참나무가 이렇게 아주 굴락거리고 있는 그런 곳이죠. 참나무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 또 철쭉나무가 이렇게 있죠. 철쭉나무가 이래 있는 곳, 이런 곳을 찾아다니셔야 됩니다. 또 이렇게 돌들도 간간인데 이런 곳이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면 이제 마사가 이렇게 섞여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런 곳을 다니셔야지 일을 많이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데가 아니면 뭐 나긴 나지요. 그러나 확률적으로 이런 곳이 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올해는 이제 한 20여일 정도 있으면 등기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또 강원도 쪽에서는 뭐 더 빨리 날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중부지방에서는 한 20일 정도 있으면 등기가 나올 텐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등기를 맛을 찾으시려면 꼭 이런 데를 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햇빛도 간간이 들어오죠. 지금 이래 보면 이렇게 허옇게 이렇게 얼쭉얼쭉 보이는 게 햇빛이 들어오는 곳인데요. 그래서 이런 곳을 다니셔야 된다. 그리고 동북쪽, 서북쪽이 좋죠. 해가 뜰 때 잠깐 햇빛이 비치고 해가 넘어갈 때 좀 비치는 그런 곳을 찾아다니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햇빛은 7:3 정도 8:2 정도 그렇게 그늘이 많이 드는 그런 곳을 찾아다니셔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하여튼 뭐 오늘은 보라사리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나가 다니고 있는데요. 한 1시간 다녀서 그런데 아직 보라사리를 분류를 못했습니다. 저도 열심히 찾아보면서 또 좋은 영상이 있으면 연결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렇게 나와서 또 보라쌀을 찾기 위해서 한 두세 시간 정도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그러나 보라쌀을 보지 못했어요. 보라쌀이는 보지 못했지만 또 뭐 운동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많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이제 뭐 이제 보면 버섯이 이렇게 올라온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그 잡버섯이라도 많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그 버섯을 볼 수가 있는데요. 너무 가물었어요. 가물어서 굉장히 그 버섯 보기가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것도 안 보이더니 지금 이제 화산길에 보니까 이렇게 보이는데요. 하여튼 올해 지금 이 상태로 간다면 능이나 송이도 어렵습니다. 앞으로 이제 뭐 태풍이라도 하나 올라와서 그렇다면 모를까 지금 이 상태로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뭐 화산길인데요. 저는 여기 이제 있기가 많네요 보니까. 그래서 아주 깔끔하고 좋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배낭에 한 대는
잡고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삼이 나갈 때는 꼭 옷의 세팅을 또 이쁘게 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미끼는 한 번은 해서 가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며칠 안에 꼭 좋은 보라살이 찾아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힐링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